유튜브 안녕하세요. 핸디맨 케빈입니다. 네, 오늘은 차에 바퀴 넣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시동을 걸어서 보시면은 압이 왼쪽 바퀴 뒤에만 32로 좀 떨어져 있어요. 원상 앞에 37, 39, 32, 36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숫자 보이시나요? 그럼 이게 압이 떨어져서 이제 바퀴에 발음을 넣어야 돼요. 어떤 때 빠질 때도 있고 안 빠질 때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먼저 문을 열고 보시면 운전석 쪽에 여기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그차 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보면 여기 앞바퀴에 여기 보시면 35, 이 뒷바퀴 3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35 넣고 뒤에는 33 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운전을 아까 좀 전에 해가지고 이렇게 더우면은 프레셔가 올라가요. 그래서 압이 좀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또 차를 오랫동안 세워놓고 있으면 프레셔가 내려가요. 그래서 겨울에 되면은 바람이 빠져 있는 이유가 그 이유에서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당연히 반대로 공기가 뜨거워져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압이 올라가는 건데, 일단 이 바퀴가 바람이 다른 바퀴 네 바퀴에 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바람을 넣을 건데, 주유소에 가서 넣으시면 1불에 한 2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2분 동안 바람을 막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압을 재려면 이런 게 필요해요. 이제 압 재는 건데, 이제 차에 안에서는 볼수 있는데 이거 넣고 또 가서 차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제 압을 재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를 열고, 이제 종류에 따라 틀리는데 저는 전자식으로 된 거를 좀 추천을 해드려요. 보시면은 이걸 한번 누르면 이제 됐죠? 이제 0으로 되어 있습니다. PSI로 여기다 대고 이렇게 소리 들리는 거 봤죠? 그리고 이제 빼면은 이제 압이 나와요. 31.5로 한 2에서 3 정도 빠져 있는데, 저는 한 35까지 넣어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운전을 해서 지금 압이 올라가져 있는 건데, 이제 다시 좀 쿨다운이 되면 이게 압이 정상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럼 바람이 31.5보다 더 떨어져 있을 경우가 높아요. 그래서 한 35까지만 제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넣는 방법도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제 제가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람 넣는 기계입니다. 이제 자동차 이제 시가잭 이거를 연결을 해서 이제 바람을 넣을 건데, 이게 대략 한 20불 정도 해요. 그것보다 싼 것도 있는데 저는 이걸로 샀는데, 이게 있으면 좋아요. 이게 있으면 주유소에 안 가셔도 되고 집에서 넣으셔도 돼요. 조금 시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있으면은 뭐 비상시에도 쓸수 있기 때문에 바람 넣는 거를 하나 사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일단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에 왔는데 일단 시동을 먼저 걸어야 돼요. 이 바퀴에 바람 넣는 거를 사용을 하려면 시동을 걸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우, 쓰레기가 많죠? 제 거는 아닙니다. 자, 이 시가잭을 여기다 넣으시고, 이제 꼽으면 이렇게 작동이 돼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갖고 나와서, 이제 여기에는 20불짜리 제가 산게 20불보다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이 압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41.5로 해놨는데, 이거를 이게 일반 압보다 좀더 높게 낮게 읽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일단 37로 해놓을게요. 37로 해놓고 이제 여기를 이 구멍 앞 구멍에다가 바람 넣는 구멍에다가 대고 이렇게 타이트해서 이렇게 조이시면 돼요. 조이다가
있죠. 그리고 그냥 버튼을 파워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돼요. 좀 시끄럽죠? 그러면은 이게 그 앞에 되면은 자동으로 꺼져요. 일단 앞 올라가는 거를 한번 계속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동으로 돼서 이제 꺼졌는데, 이제 그럼 파워를 끄시고 이거를 돌려서 빼주시면 돼요. 그럼 끝인데, 일단 정확하게 바람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다시 이거를 이제 앞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36이 됐죠? 그러면 저는 한 35 정도로 생각했는데 한 36으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차가 쿨다운 되고 되면 이제 앞이 이 프레셔가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33 정도 내려올 거예요. 보통 한 2에서 3까지 올라가요, 운전을 좀 하면은. 그래서 제가 36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하나 바퀴 한쪽만 넣었는데, 만약에 다른 세 바퀴도 바람이 많이 빠져 있다 그러면은 같이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바람을 너무 많이 넣었어, 바람을 너무 넣으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바람을 빼면 되는데, 제가 빼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뺐죠? 그러면 이 바람 체크하는 걸로 끝까지 팍 누르시지 마시고 살짝만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람이 빠져요. 이렇게 해서 바람을 빼시고 또 한 번 더 체크업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그만큼 조금 뺐다가 35.5가 됐죠? 그런데 막 오른쪽 바퀴는 35인데 왼쪽 바퀴는 34다, 1 차이 나서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괜찮아요. 1 정도 차이 나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1 정도 차이 나는 괜찮으니까 그냥 차고 다셔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한 3, 4 차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체크업을 해주시고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